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담임 선생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방송을 보시고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서 학급에 직접 홍보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자세한 프로필 살펴보죠. 자, 먼저 장래 희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체육 교사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자, 내신 살펴보죠. 자, 내신 주요 교과 평균 2.1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는 국수탐 평균 3.7등급이고요. 자율활동 살펴볼게요. 주요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급부 회장, 학급 회장, 전교학생 회장을 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총 288시간, 와, 독서는 총 69권을 읽었습니다. 자, 주요 동아리 활동 살펴볼게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모의 유엔반 학습 멘토 동아리 등이 있고요. 수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상으로는 영어 관련 수상 2건, 스포츠 관련 1건, 말하기 1건, 봉사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희망대학 1순위 경남대 체육과 교육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는 인문계열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체육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누나의 권유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한 사람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일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신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뭔가 내 지도를 일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누나 그리고 담임 선생님까지.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주요 교과 평균이 2점대 초반입니다. 자, 우현철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경남대 체육교육과 진학이 가능할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1.5등급, 수학은 3.25등급, 영어는 2등급이고요. 사회는 1.63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은 말씀하신 것처럼 2.1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자면은 국어는 4개 학기가 이제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좀 등락은 있긴 하지만 거의 지금 1, 2등급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수학 성적 같은 경우가 조금 왔다 갔다 하죠.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지금 조금 등락은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한 3등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영어는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2학년 2학기 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기본은 돼 있는 친구로 판단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가채점 성적을 좀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대략 3등급, 수학 나영 4등급이고요. 영어는 3등급, 한국사 4등급입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는 3등급이고요. 윤리와 사상은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을 하면 3.7등급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학생이 전년도에 봤던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보면은요. 국어는 대략적으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체육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교과 성적을 봤을 때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먼저 알아야 될 게 희망대학이라고 한 대학들이 다 농어촌 전형을 기본으로 이제 좀 지원 희망을 하게 됐는데 농어촌 전형에 실제로 그렇게 일반 전형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이제 앞으로 차근히 설명드리겠지만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경남대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 우리 친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1.23등급입니다.
농어촌 전형 중에서도 체육교육과가 가장 높아요. 1.23등급으로요. 실제로 2학년 성적까지 보면 우리 친구가 1.38등급이지만 3학년 1학기 때 국어하고 영어교과 성적에서 좀 1등급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실제로 없지는 않은데 그게 가능성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어떻다? 농어촌 전형보다는 오히려 뭐 일반 전형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실기를 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남대학의 체육 체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60에 실기 40% 들어가는 전형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가 농어촌 전형을 또 체육교육과 농어촌 전형을 좀 원했는데 경북대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교과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는 좀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7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3등급. 실제로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죠. 농어촌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하대 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평균 2.19등급. 그죠? 인하대는 농어촌 전형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인하대 같은 경우도 평균 2.19등급 정도가 됐고요. 최저는 2.87등급까지도 합격은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좀 쓸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평균은 2.37등급, 최저는 3.01등급까지 합격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지금 성적으로 보자면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체육교과가 인기학과라 그런지 우리 학생 성적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성적 향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오를까요, 선생님?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죠? 내신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매년 유사하게 기출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수학 성적을 좀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업에 충실하자는 선생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 어떤가요, 선생님? 우리 친구는 앞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수시하고 정시를 좀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시에 비해서 수시 경쟁률이 훨씬 높죠. 실제로 이제 교과 성적이 훨씬 좋죠, 우리 친구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3월 서울시 교육청 학력 평가만 놓고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3.7등급으로 성적이 교과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닙니다. 2학년 때 본 시험 기준으로 6월과 11월 성적을 좀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2등급 때 후반 성적을 좀 맞았어요. 좀 이번에 3월 성적이 좀 안 좋은 거지 2학년 때 성적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백분위가 대략적으로 85 정도가 됩니다. 이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서울 중위권 대학은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나 실제로 우리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좀 힘을 써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모의고사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럼 알려주셔야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친구가 3등급 때, 그죠? 모평 3등급 때 계속 고착화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계속 고등급 때 지금 유지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문계 학생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인데 국어 영역의 등락폭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제일 커요. 그리고 수학은 80점대에 고착화돼 있고 영어는 또 3등급 계속 3등급. 다시 말해서 또 70점을 받고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4등급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70점에 머물고 있고 사탐의 경우에도 사회문화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윤리와 사상은 또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전체 영역이 다 조금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교과처럼 열심히, 모평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한다고 성적이 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수능하고 모평은 분명히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만 보면은 무작정 그냥 열심히만 하는 친구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영역별로 본인이 가장 취약한 부분과 단원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그 취약 부분부터 좀 집중 공략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번 3월 성적은 좀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좀 네. 성적이 좀 안 좋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백분위가 대략적으로 80대 중반 정도이거든요. 백분위 8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체육교육과를 조금 논외로 친다라고 한다면 일반학과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대 중위권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위권학과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범대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지원이 성적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북대 체육교육과만 해도 2017학년도 합격자 평균 수능 등급이 2.5등급이니까 우리 친구 성적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거기다가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2017학년도보다는 성적이 좀 오를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학과로는 서울 중위권 대학이 가능이 하지만 체육교육과라든가 사범대를 좀 노린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좀 올려야 된다. 성적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대학 서류 심사 항목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평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전공 적합성인데요. 자, 오늘 살펴볼 기적의 솔루션은 바로 이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관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전공 적합성에 대한 궁금증 간단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이 질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아리 활동을 전공 적합성이랑 아주 일체화시킨다라는 게 상당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학업 역량은 결국에는 교과와 관련된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인데 반해서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의 요소들을 가만 쳐다보면 학업 역량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서 움직였다라는 그 평가 항목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에서 충실히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 발산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비교과 내용 가운데 동아리도 있고 내지는 어떤 논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전공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처럼 동아리 활동을 전공 적합성과 일체화를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을 조금 더 교과 성적이나 세특 관리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공 적합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이 분명 다르고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잘 됐더라라는 그 색깔을 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컬러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아야 된다라는 그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 약점,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 약점은 어떤지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선생님이 본 학생부 장점은 봉사활동 우수, 모의 유엔 동아리, 학습 멘토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 부족한 내신 성적, 1학년 때 체육 세특과 독서 활동 없음, 그리고 체육 관련 비교과가 매우 미약한 점이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약점은 있다고 하네요. 자, 선생님께서 특별한 약점을 발견 못하신 점으로 봐서 우리 학생 학생부가 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우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의 생각과 제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은 네. 좀 겸손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교사라
교사를 꿈꾸는 학생의 수준을 맞춰봤는데요. 일단 강점으로 보자면 모의 유엔 동아리와 학습 멘토 동아리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이 활동들을 보면 독서토론, 모의 유엔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학습 멘토링 동아리 활동을 보면 교육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총 69건의 독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학년 때는 체육교사를 꿈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소개서 자유문항 4번에 이런 진로와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이 모두 288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하고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봉사가 굉장히 많아서 봉사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우리 학생한테 궁금한 점은 봉사활동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은데 학업에 힘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봉사활동이라는 게 일단 다른 학업과는 달리 이제 저희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휴일이나 이제 틈틈이 시간할 때마다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사라는 능력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그 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우리 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하면서 공감하고 하면서 약간 교사로서 이 부분 좀 더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즐거워하면서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간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학생부에서도 가장 그 뛰어나게 두드러진 부분을 저는 봉사활동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화면을 보시면 1학년 때 138시간, 2학년 때 150시간으로 개인 봉사나 학교 봉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고요. 특히 또래 상담자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활동, 교육 봉사 활동 등 그 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사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소통 능력, 가르치는 능력, 그다음에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들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기소개서 3번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인성적 측면에 대한 내용 기술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사실은 그 봉사활동 내용이 교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자유문항 4번에서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목표 대학 전형별 준비도 공개할게요. 우리 학생의 목표 대학 전형별 진학 준비도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50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30이고요. 논술 전형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예상되는 점수하고 완전히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공이 국어나 사회나 영어에서 상당히 좀 뭔가를 심도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체육교육과를 기준으로 종합전형을 뽑는 대학들이 학생에게 아마 이메일로 갈 겁니다. 그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되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50점을 준 것이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역에 있는 그 체육교육학과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체육교육이 아닌 체육 관련 학과들이 교과전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경남체육교육학과의 농어촌 전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까 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3등급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한 점수로 30점을 잡아주게 된 거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 관련한 논술 전형이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추천할 수 있는 게 경희대학교에 대한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학생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사회탐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봤을 때는 한번쯤 도전해볼 만한 의미로서 20점을 주게 됐습니다. 네, 입시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저하고 같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도 추천 대학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학교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지만 최저를 2 내지 3등급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등급이 고착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능에 가면 원점수가 더 상승하게 되니까 이 점수 차이에 대한 갭을 지금 메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 학급에서 체육교육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의자에 발을 묶어놓고 싶습니다. 수능 공부해야 돼요. 네. 수능 공부 안 하면 절대 체육교육과 네. 못 갑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라.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마지막 말까지.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춘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안성환 선생은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김선욱 선생님 인하대 체육교육과 이남일의 인재 전형, 우연철 선생님 경북대 체육교육과 일반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체대라고 하면 체육교육에서의 가장 메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체육교육은 아니지만 특수체육교육이라는 그런 진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의 교과 성적을 고려를 해봤고 유사학과로서의 어떤 진로 탐색의 의미가 있다라는 점이고, 1단계는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능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 이상을 3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이 이 점을 참고를 해서 수능 공부 이렇게 의자에 묶어갖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인하대 체육교육과 이남일의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비교과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이고요. 2017학년 합격자 분포가 1.78에서 2.15에 형성되어 있어서 지원할 만한 성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특히 평가 요소 중에 그 인성과 지성의 그 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하대 체육교육과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우연철 선생님께서는 경북대 체육교육과 일반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일단 본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립대를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학생 같은 경우 아마 경북대 체육교육과를 농어촌으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전술했듯이 농어촌보다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실시하고요.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성적, 뭐 정성평가이기 때문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2.9등급으로 우리 학생 성적이 지금 매우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몇 안 되는 비실기 체육교육과 중에 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